김정권 TV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수변전설비의 저압반의 후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이 저압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검게 원형으로 생긴 부분이 바로 이 ZCT입니다. ZCT의 도키호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는데요. 그리고 약호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ZCT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이 ZCT는 지금 이곳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네 가닥의 전선이 지금 이곳을 관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관통을 한다는 표시입니다. 이렇게 전선이 이 하나의 이 동그란 그 원 안에 ZCT를 관통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전선이 1번, 2번, 3번 이렇게 세 가닥이 관통을 했다라면요. 이곳에 어떤 전류의 편차가 생기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락 전류가 이곳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하 쪽이죠. 이러한 그 지락 전류를 검출을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영상 전류죠. 영상 전류를 검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상 변류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.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변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